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조회수 목적이 아닌 마땅히 쓸데없는 영상 클립들을 소진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관심과 100만 뷰에 육박하는 조회수는 사전에 정중히 사양하는 바입니다. 또한 루믹스 G7으로 촬영해서 흔들림이 매우 심하니 굳이 보실 분들은 멀미약을 미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그런 천혜의 얼굴을 가진 나라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정감 넘치고 순박한 사람들이 있는 이곳엔 활기 넘치는 삶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지는 나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은 오랜 역사 속에서 피어난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품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한 박자 쉬어가게 만드는 소박한 풍경들, 그리고 그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 아, 왜 오늘따라 이렇게 삑사리가 나냐.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땅. 지금부터 물의 나라 베트남에서의 첫 스무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 나레이션 되게 힘드네. 오늘도 한량처럼 하노이 뒷골목을 싸돌아다니는 미노스. 찌는 듯한 더위에 지쳐 목욕탕 의자가 보이는 아무 길거리 카페에나 주저앉아버렸지. 분명 전원을 꺼놓았다 생각했고 무심코 내려놓은 카메라에 그녀가 찍힌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래. 오토바이 렌탈샵도 같이 운영하는지 나한테 영업지라는 주인장. 달달한 건 안 좋아하지만 얼음 동동 띄운 카페 스어다는 이따금 마시는 편이지. 스어다를 기다리면서 담배 한 대 태우려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중이야. 당연히 녹화 중인지도 몰랐지. 확실히 하노이는 호치민보다 오래돼서인지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 더위 좀 가라앉히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그제서야 옆에 그녀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 청초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그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해. 테이블 위에 잔 상태를 보면 이곳에 앉아있은 지 꽤 오래된 듯한데 바람 맞은 건가? 굳이 저 좁은 틈을 비집고 다리를 꼬으려는 그녀. 마치 수컷을 유혹하는 한 마리 홍학과도 같다. 드디어 나온 카페 스어다. 그리고 인터셉트에 성공하는 미노스. 이제 일어설 채비를 하는 건가?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는 그녀. 하지만 저 상태로 30분 넘게 앉아서 이따금씩 그녀는 나를 쳐다보곤 했는데, 나 또한 음료를 다 마시고 나서도 쉽게 엉덩이를 뗄 수 없었던 건 이런 미묘한 끌림 때문일 거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밀당을 주고받으며 설레는 감정을 즐기는 와중에 한 귀여운 꼬마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내 앞에 서더니 갑자기 재롱을 떨기 시작했어. 덕분에 그녀에게 쏟고 있던 나의 신경이 순식간에 와해되고 말았지. 그렇게 녀석들의 귀여운 분탕질을 10분간 넋놓고 바라보던 미노스. 그런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아차 싶어서 돌아봤더니 기다림에 지친 그녀는
토라진 표정으로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중이었어. 좀 전에 설레는 감정을 애써 감추던 그녀의 수줍은 표정과는 달리 입술을 지그시 깨문 표정에서 단단히 삐쳐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 끼케야 네다섯 살짜리 어린 소녀에게 질투심을 느끼다니. 그래 가라. 오는 여자 웰컴이고 가는 여자 안 잡는다. 진짜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그녀.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했었다. 그리고 이 피 튀기는 꽃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귀여운 소녀. 이 소녀는 과연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 작작해라, 뒤진다. 이렇게 짧디짧은 사랑에 마침표를 찍고 허탈한 마음에 찾아간 곳은 거의 10년 만에 방문하는 하노이 시장통에 위치한 분짜 가게. 그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는 잊혀진 줄 알았는데 가게가 가까울수록 왜 이렇게 설레어 오는 걸까? 그녀는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 편집하다 보니 재미 오지게 없네 진짜. 여기서 그만.